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내일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의 의자를 본당을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낯선 풍경인데 예. 죄인의 친구가 세례를 구하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세리, 세관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세리, 세관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는 물론 당연히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존재이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것, 예수님이 죄를 좋아하거나 그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은 자인 척한다는 스스로를 의인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구별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불이 들려 있었던 것이죠. 그가 무슨 불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의원이 병든 자라에게라야 쓸모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좋아하거나 질병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은 병든 사람 곁에 있기 마련이죠. 그게 병든 사람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병든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난민 선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난민과 같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난민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난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곱짚어 생각해봐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리는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를 증오하고 미워할 이유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첫째로 있었을 겁니다. 그가 그 세관원의 그 자리, 그 부스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의 식탁에서 먹을 음식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삶에, 살림에 필요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궁핍하고 가난한데 그 가운데서 세금을 취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가적인 이유에서도 이 세리를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로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주변 세계를 정복하고 그 이유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고, 또 사람을 징집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로마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어갔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거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은 철저하게 거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이 세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아마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또 적대시할 하나의 명분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신학적인 이유를 생각한다고 해도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아마 존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있지만 자신들의 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선택된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그렇게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거슬리는 이들이 바로 로마 쪽에 부역하는 사람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학적 이유에서도 세리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유에서 경멸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탐욕과 또 부도덕한 방법으로 소액 대출, 즉 대부업을 같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세금만 단지 걷는 것은 아니죠. 돈을 만지고 자기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부업을 했을 것 같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 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만은 아니고 당연히 돈이 있는 곳에 죄에 있는 그 범죄도 같이 있기 마련이죠. 그들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수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의 사정을 보아주면서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윤리적으로도 멸시받았고 그 배후에 로마 제국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글씨였습니다. 사회적인 이유에서도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도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누구와 어울릴까요? 정상적인 유대인과 그 사회 주류와 잘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부를 누릴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속이 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르셨을까요? 누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그 짐을 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또 그 죄의 멍에를 그대로 지고 있는 채 주님 앞에 선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영웅적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특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도 역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선택에서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구잡이식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키와 비밀번호를 드리고 나면 생각에서 내려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염려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과 생명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수요배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해야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생각하며 가야 되죠. 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내 안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기 위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손과 발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들의 이성이 작동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마치 손과 발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그때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만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과 발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숨과 생명과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나뉘어지고 반드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시는 그것은 우리들의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한 다섯 가지 이유를 통해서 왜 세리가 밉상인지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해보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는 구원을 베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이 주제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면 조각을 정부와 그 다음에 조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세금 징수원을 충성도가 의심스러운 세금 징수원을 선택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손 내미실 때 우리가 찾지 않는 기준으로 찾으십니다. 우리는 뭔가 성품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순수하거나 뭐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짐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짐을, brokenness, 마음의 깨어짐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씨앗으로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10분짜리 의는 너무나 어설픈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로 자기 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자기 의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든지 덩독을 하든지 아니면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신학교에 가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수는 없고 기쁨과 행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는 것, 커져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증식되어 갑니다. 그와 같이 확장되어 갑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벌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뭔가 억하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잘못된 바탕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역사하는지, 미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깨어짐이 자기의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스며든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비천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데 조금 성장할 것 같으면 다시 마음이 높아지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부요하고 깨진 것들을 다시 조각조각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계층적으로 그들과 같이 있음으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인생이 너무 쉽습니다. 우리 막 살으면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뭐를 수집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뭐를 거둬들였죠? 돈을 거둬들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거둬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을 모아가는 사람들의 대표 단수였습니다. 세금 징수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사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매일매일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사들이고 생명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쌓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희화화하려는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은 보입니다. 문화와 미디어는 항상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국 영화 아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예, 가끔 아주 말도 안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에 예, 교회 장면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래서 희화화 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마치 신석기 시대에 예, 아니면 신석기 시대에 아직 잔존해 있는 파충류 정도로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존재로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를 희화합니까? 그가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생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단기 선교 가서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의사들 예, 의료적인 교육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 그래도요 그들이 생명을 계속 다루다 보면 예, 권세가 생깁니다. 생명에 대한 권세가 생겨요.
의료 기술이 좀 부족하고 기구가 부족하다 뿐이지 그들이 생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예수님, 그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life changing event였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은요. 그리고 마태의 인생에서는 다시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것. 이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이 만나는 것. 이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경계선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프랑스 국경을 넘는 것, 이건 국경을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온 성도들하고 네덜란드 갔다 왔죠. 국경을 넘어갈 때 그 가이드가 이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국경 하나 넘었는데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언어도 바뀌고 그 다음에 나라도 바뀌고 그리고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문화도 바뀝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르심,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어느 것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나하고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생각할까요? 교회에서 녹을 먹는 목사가 되는 것만이 부르심을 받는 거다. 이건 주님에 대한 굉장한 폄하이죠. 주님께서 그런 직업적인 인생들을 주님은 따로 부르신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사진 찍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좀 이상하고 별나죠. 그 별난 힘으로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안수 받자마자 가운 벗어가지고 뒤태에다 집어넣고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모든 졸업식 사진이 없는 것과 그리고 목사 안수 때도 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아직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었지만 제가 직업적인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저는 토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성도들이 공짜로 밥을 사줘도 저는 자꾸 토해내고 싶습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주지 마세요. 평신도처럼 살고 싶고 값없이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직자 계층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것을 간증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그의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부르신 것이죠. 예, 그를 교황청에 어떤 중요한 포스트에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와 생명이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번 봐라, 두고 봐라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창녀 옆에서 식사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정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자반 20기를 제가 추천을 받으면서 제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brokenness, 그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매일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 교회가 생각하는 참하고 착실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또 잘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물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 필요한 사람. 그 자신이 정말 꼭 필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brokenness, 그 마음의 깨어짐이 있는 사람을 제가 1차적인 대상으로. 제자 훈련 20년째, 20년 차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자리에 나와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 앞에서의 깨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가 제단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고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리의 교만이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와서 보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또 그 앞에서 흐느끼고 있어요. 저 뭐야? 뭐 날마다 담배 끊는 남자하고 똑같은 거죠. 아침에 끊고 그리고 나서 또 금방 하루 종일 피고 그 다음날 또 끊어요. 그 칭찬이에요 뭐예요? 맞아야죠. 그것은 희화화하는 거죠. 회개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회개하고 제가 또 좀 이따 죄를 지을 거지만요. 그러나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쉽게 다시 죄를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또 회개해요. 아니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면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그 다음 죄를 지를 걸 생각하면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안 돼요. 벌써 우습게 여기는 생각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요식행위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싸구려 고해성사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고해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면피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하나님은요.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접어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로 들어가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뭔가 공포증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다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네요. 포비아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가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포비아가 생기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다시는 이 방식으로는 내가 살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가 한번 싫어했던 일은요. 그 길로 잘 가지 않아요.
저는 도서관에 가기를 좋아했는데 착실하게 교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책을 자로 찾기 위해서 많이 가는 타입이었는데 그 서가에 보면요, 내가 뭐 공포 책은 아닌데 공포 소설이 있거나 그런 뭐 귀신 얘기가 있는 책도 아니고 다 필요한 책들인데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가기 싫어하는 레갈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별로 가기 싫어하는 데가 있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책들이 꽂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로 가면은 빨리 거기를 벗어나요.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뭐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책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뭔가가 선호도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태도에 분명하지만 사람을 싫어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그리로 안 가요. 잠재적으로도 시선이 그리로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의식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서 있는데 내 쪽으로는 고개를 안 들인다. 그럴 적에는 아마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 쪽으로는 한 번도 돌아서지 않는 것 아닐까. 목회자가 그런 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사방 팔방을 보면서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만들어주는 우리 안에 각인시켜주는 힘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마치 동굴이나 좁은 곳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공포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죄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거기를 피해서 밝고 온전한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라 얘기하십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 오늘도 여러분 바른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난 길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넘어뜨릴 가능성과 그런 음모와 덫이 많은 곳으로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데 가서 살고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혹은 또 근무를 한다면 말이죠. 범죄와 그리고 폭력이 가득한 우범지역 하루에도 몇 명씩은 사라지는 그런 데서 지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있기를 바랍니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살다 보면 하나씩 없어지기도 하는 거지?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안전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또 죄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자유한 길에 다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똑같은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왜 세리인가? 그에게 깨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주권적으로 알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그가 앞으로 변화되고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될 것을 아시느냐고요?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예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들의 life changing 이벤트가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깨어짐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나를 깨어뜨리시든지 그 가운데서는 깨어짐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어느 것도 같지 않다. 어느 것도 이전과는 같지 않다. 그것은 결국 이 부르심이 위기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에게는 이제 위기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을 들은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새 그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될지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뭐 세상에서 저널리즘이 얘기한 대로 뭐 독이든 성배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관직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영화가 될지 아니면은 어려운 운명이 될지는 모른다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고 아마 여러분도 몰랐을 것입니다. 외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더 온전해지는 것이 필요하죠. 생명 양식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죠. 오늘 또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양식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간대가 없습니다. 지난 삶의 모든 노력도 간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그 깨어진 마음, 빈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의가 들어오고 자기 판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기괴한 인간, 반인 반수의 모습과 같은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세속적인 인생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고 높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에 대는 이 에피소드는 오늘 말씀에서는 시간상 같이 다루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에 또 열매를 맺고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주님 모르던 때와 오늘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의 길에 그 음침하고 음습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덫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 내가 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게 내게 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도 오직 은혜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